시작점이 한 2점대로 나오니까 그냥 놨어요. 그냥 정상적인 길로는 승부가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니까 괘씸한 거예요. 날 안 만나주다니. 어그로 같은 걸 많이 끌었는데 그러니까 만나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사기 아니에요? 아니, 뭐,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 막 하고 지금은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런 메일 오면 저도 안 만나거든요. 소심을 잃었네. 뭘 하고 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계에서 할 말 있어 제2회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우리 유튜버 태용님이시죠? 굉장히 스타트업계에서 가장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계신다는 우리 태용님과 함께 지금까지 어떠한 경험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떠한 포부가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뵀던 게 2019년 5월 정도였던 것 그쵸, 같은데 그렇죠. 이거 막 네. 이제 코엑스를 스타트업의 성지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브랜치가 막 만들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원래 이제 1인 크리에이터였다가 이제 뭐 공간도 생기고 하니까 1년 뒤에 법인을 설립을 했죠. 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예. 그때 이후로 1년 반이죠. 1년 반 만에 구독자 수가 한 10배에서 20배? 이제는 압구정에서 지금 그 압구정이 되게 사람들이 압구정에 대해서 비싸고 막 명품 핫하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임대료 되게 싸요. 그 강남, 역삼, 선릉, 삼성에 비하면은 거의 반값이에요. 근데 건물이 좀 낡고 교통이 안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사무실이 압구정에 있다 하면은 막 뭔가 그런 간지나는 게 있죠. 지금 이제 회사가 한 20명 21명, 21명. 예. 이렇게 지금 발전하기까지 저희는 태용님의 그 과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한번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는 게. 왜냐면 초중고 때 뭐 만화 같은 거 그리고 뭐 미술을 하는 애였고 이제 미대에 가면은 이제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때려치고 갑자기 좀 공부를 해서 그냥 뭐 점수 맞춰서 갔어요. 그냥 회계학과 잘 맞겠거니 하고 갔는데 그냥 재미도 없었고 공부를 하다가 뭐 1학년 1학기 때 맹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첫 시험을 치르고 바로 앰뷸런스 타고 맹장 수술을 받고 이제 뭐 수술 받느라고 뭐 학점이 한 2점대로 나오니까 복구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놨어요. 그냥 놀다가 아, 난 뭘 하고 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군대 갔죠. 나가면은 무조건 창업할 거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뭐 스티브 잡스가 상병 때 막 죽고 막 얘가 막 같이 막 제사 지내자 이래서 되게 호들갑이네 하다가 잡스라는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뭐 기업가인데 사람들이 동시에 예술가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면 그냥 뭐 돈 버는 사람 이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있다가 아 이렇게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예술 활동 같은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관심 있는 회사한테 막 콜드메일 같은 거 보내보고 근데 뭐 안 만나 주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런 메일 오면 저도 안 만나거든요. 네. 뭐 다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뭐 못 만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잡스병 같은 게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잡스가. 그래서 그때 좀 괘씸한 거예요. 이 아저씨들이 날 안 만나주다니. 어그로 같은 걸 많이 끌었는데 그러니까 만나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너네 회사를 관심 있게 보던 컨설턴트인데 잘 나가다가 회사가 요새 좀 불안정한 것 같다. 사기 아니에요? 아니 뭐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고 캠페인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 어이없어하죠. 보면은 막 소일거리 같은 거 막 주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브랜딩 뭐 전략을 세워보자. 뭐 네이밍 같은 걸 해보자. 뭐 이제 창업 동아리 중에서 일 잘할 것 같은 팀으로 조인을 해서 세 명이서 창업해서 투자도 받고. 네, 저는 이제 뭐 지분을 막 조금 남겨놓고 이제 더 큰 사업하고 싶다고 뭐 신소재 가구 사업했다가 망하고 개발자들이랑 어플도 내보고 뭐 어플 내다 보니 또 리텐션을 만들려면 콘텐츠가 중요하길래 콘텐츠
잘하는 팀원들하고 막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해보고 하다가 이렇게 뭐 학기를 다 마쳤죠. 그때 마음이 되게 좀 헛헛했겠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을 여러 개 해봤는데 잘 안 되고 뭔가 좀 벽에 부딪히고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힘든 부분은 그 창업을 또래에서 하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좀 하다 안 되면 취업하거나 그 나이 때까지 계속 이러고 사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뭐 이런 생각?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막 돈도 없고 이제 애들이 막 소주 안 먹고 이제 막 취업한 애들이 뭐 양주 먹고 와인 먹고 막 뭐 연수 따져가면서 막 위스키 막 이거 허세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창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뭐 취업 걱정은 없었어요. 솔직히 뭐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IR을 해본 적도 있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스타트업 뭐 조인 해라 뭐 이런 요청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주 포트폴리오가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경험까지 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대부분 인정을 못 받고 망해요. 그러니까 제품 안 나오고 막 그 뭐 앱스토어 뭐 이런 데서도 다 지워지고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 뭐 이렇게 교육 스타트업에서 그 디지털 마케팅 팀을 꾸리는데 조인을 해라 제안이 왔어요. 근데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 뭔가 취업하기 싫다 이런 만들어 보고 싶었던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는데 대중 인식과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기술 트렌드 같은 것들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그런 거 이야기하는 영상 콘텐츠를 한 5편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이런 주제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좀 더 다뤄보고 싶다 실리콘밸리 같은 데 한번 가서 대단한 사람들 만나보고 그냥 인생 결정을 해보자 가서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 제가 막 자기소개 영상 같은 거 올리고 사람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인터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 그래서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한국에 좀 전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보고 이래저래 근데 정말 남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콘텐츠 만들었으니까 돈 들어오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계속 비슷하게 한번 벌어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로 다 건너뛰고 일단 실리콘밸리 가서 거기에 있는 좋은 콘텐츠를 담아보자 그렇게 사고가 탁 그럼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콘텐츠, 뭐 스타트업, 뭐 세상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크리에이터가 없었던 때였고 막 페이스북 친구가 엄청 오는 거예요. 막 IT 업계에 막 그냥 대단하신 분들이 콘텐츠를 통해서 대단한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또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 갔을 때 만나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다 잘 만나주시고 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하시던가요? 호의적이어서 놀랐고 분위기가 있어요. 튀는 애가 뭔가 비전을 갖고 오면은 일단은 도와주고 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성공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런 거에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됐죠. 이제 뭐 그런 한인들 뭐 IT 모임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가보고 한인교회 남해학교 동문회 사진 찍어주고 술 먹고 하면서 막 애플 디자이너 막 이런 사람 만나고 콘텐츠가 흥행한다고 막 바로 돈을 버는 게 또 아니니까 뭐 조회수 만 나오면은 그 만 원 버는 거거든요. 어그로 끌고 막 가면 쓰고 막 이렇게 해서 100만씩 뽑아야 조회수로 돈 버는 거고 콘텐츠 채널로 뭐 이렇게 스폰서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렸고 1년 동안은 이제 뭐 남의 회사 콘텐츠 만들어주고 마케팅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먹고 살았죠 거의. 그때 제가 뵀던 때가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내심 깊숙한 곳까지 파헤치는 느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의 정말 독특한 능력인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창업가들이 돈 벌고 뭐 대표고 막 그래 보이지만 이게 다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을 뭐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속에 있는 얘기 막 그때그때 꺼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지켜보는 사람은 많고 맨날 이렇게 막 실패하고 어렵게 모셔오면 막 나가고 막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뭐 외로움 그들만의 정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스토리를 갖고 경험을 갖고 이야기 나누니까 그냥 그 분들도 이제 어려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은 뭔 소리를 해도 모르겠거니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얘는 뭐 알아먹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이야기해주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뭔가 철학과 이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 내면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8번 실패를 한 다음에 X를 만들었다 하면은 계속 실패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이 사람의 동기가 무엇일까?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얘가 좀 뭔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이러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신지면 0에서 100점 사이에 한 85점은 되지 않나 싶은데, 창업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이걸로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거 이야기 전하고 나도 배우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다가 작년 5월에 투자 받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던 거고, 5월 대비 한 2배 넘게 성장을 했으니까 회사가 또 뭐 한 3배, 4배 못한구나 아쉽지만 2배 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도 질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팀원들이 진짜 똑똑하고 아, 이 회사에 이런 분이 왜 있지 싶을 정도의 좋은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근데 왜 85점이냐? 그럼 마이너스 15점은 어디서 나오냐?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만족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이렇게 70점 이렇게 하면은 뭐 보고 있을 뭐 팀원들이 우리한테 뭐 불만족하나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만족하는데 만족할 수 없으니 나는 85점 하겠다. 막. 표들이 다 그런 생각하면서. 진짜 뛰어난 인재들은 그냥 뭐 대표가 다 1인 체제로 회사 막 다 갖고 있고 이런데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표의 성장 욕구도 중요하지만 성장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확실한 구조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커리어적인 기회나 자본 소득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그런 게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냥 잘하는 사람하고 그냥 더 잘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일하고 싶다. 뭐 임팩트를 키워 나가고 싶다. 뭐 한 이상 그냥 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받은 어떤 그 터전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인프라라든지 그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태용님이 더욱더 큰 미디어 랩으로 성장하실 수가 있도록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뭐 사실 뭐 대단하게 뭐 도와주고 이런 느낌보다 그냥 같이 막 그냥 술 먹고 이상한 얘기 막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대표 이사로서 직접 투자를 받은 건 처음이라서 압박하고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막 되게 막 친구 막 형처럼 굴어주고 막 같이 막 코인 노래방 다니고 오히려 정서적인 도움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요즘에 태용님의 어떤 고민이랄까, 현재 계신 위치에서 처해 있는 고민이 혹시? 뭐 그냥 딱히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고민인데 뭐 딱히 없고와 모든 게 다 고민인데는 모든 게 다 고민이기 때문에 뭐 하나 꼽기가 어렵다. 모든 게 다 돈은 벌리는데 회사를 성장시킬 만한 모멘텀을 또 찾아야 되고, 조그만한 회사일수록 기세가 중요하니까 그런 걸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 이제 회사가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뭐 생겨났지만 이제 막 새로운 이제 플랫폼 팀이 생겨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만들고 있다 보니까 기업 문화 같은 것도 고민이 조금 되고, 그거 말고는 내년 2월 달에 회사 팀원들 다 데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가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채널 오픈하려고. 일단 그게 뭐 잘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일단 한 1억 넘게 들어가니까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막 딴 회사들은 막 투자 받았다 막 몇십억 받았다 막 이러는데 여기부터는 안 가봤으니까 뭐 그런 거 좀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좋나. 저희가 또 막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시의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래도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트렌디한. 그쵸. 네. 네. 뭐 시의성이 있다 이러면 이제 뭐 3프로 TV 같은 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시황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니까. 이오라고 하는 미디어사의 콘텐츠는 굉장히 창업 기반이다 보니까 이쪽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스타트업 쪽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안 보실 수도 있는. 그렇죠, 많이 안 보죠. 그냥 게임 유튜버를 스타트업이 구독자나 조회수로 이길 수가 없고 그냥 뭐 정해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그 스타트업계에서 할 말 있어라고 하면은 그 응원이진 한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숨이 센 것들도 좀 있는데 사업가 태용으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말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과연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을 잘 하는 것도 아니면서 고만고만하게 하는 거죠. 소신물 이런 거.